매서운 겨울바람을 뚫고 달려갑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는 걸까요? 오늘의 중계 신상 코너 쏜다. 오늘의 주인공은 트로트 여왕 홍진영 씨입니다. 트로트 여왕 홍진영 씨가 군부대에 떴습니다. 추운 날씨에 방전된 우리 육군 장병들의 배터리를 사랑으로 가득 채워줄 그녀 홍진영 씨와 함께하는 유쾌한 데이트 오늘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홍진영 씨가 맛있는 음식도 나눠드리고 네네. 무대도 오늘 그럼 보여주시는 거예요? 군부대를 간다고 하면 당연히 무대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신곡 오늘 대박이다. 진짜. 처음 하는 거랑 좀 안무가 좀 틀릴 수도 있어요. 자, 본격적으로 떠나볼까요? 필승! 오, 지금. 그러니까 여기, 여긴가요? 탱크다! 우와, 탱크다, 탱크다. 와. 이곳은 바로 필승부대. 체감온도 영하 20도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애쓰는 진짜 사나이들이 있는 곳입니다. 특별히, 이곳 필승부대. 우리 사단장님께서 네네. 홍진영 씨를 위한 특별 리무진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짜잔! 네. 두둥! 와우! 오직 군대에서만 담을 수 있는 특별 리무진이죠. 홍진영 씨가 깜짝 승장을 위해 준비 중인 그 시각. 잠시 후에 펼쳐질 일들은 꿈에도 모른 채 우리 필승 부대원들은 혹한기 훈련의 한창입니다. 과연 훈련에 지친 대원들에게 에너지를 불어넣어 줄 수 있을지. 장갑차 출동! 갑작스러운 군통령의 등장에 다들 어안이 벙벙 실감이 안 나죠? 사랑해 홍진영 씨 얼마나 좋을까요? 난리 났네요. 난리 났어요. 홍진영이 돌아온 군통령 홍진영이 쏜다. 오늘의 메뉴는 무엇입니까? 바로 홍진영 씨가 직접 사랑을 담아 만든 각강정입니다. 아우 맛있겠다.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홍진영 씨. 네. 닭강정 맛있습니까? 너무 맛있어서. 너무 뭐라고요? 맛있어서. 홍진영 씨 이름으로 삼행시가 가능하신 분은 자, 장병들의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네, 누나한테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필수. 필수. 응수도. 홍진영 씨 이름으로 삼행시가 가능해요. 마음에 들면 누나가 닭강정에 떡에다가 많이 드릴 거예요. 네,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운 띄워주세요. 과연? 홍진영 누나. 진. 쟤 너무 이쁘시구나! 영! 영웅 같이 찍어! 아! 아, 우리 해주셨으니까. 순수해요, 장병들. 누나 직접 한 입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예. 얼마나 기분 좋을까요? 간다! 아! 아! 야! 맛있는 닭강정에 애교까지! 진짜 영웅까지 코팅까지 먹으면 안 됩니다! 홍진영 씨에게 혹시 듣고 싶은 이야기 있습니까? 사랑한다고 엄마해 주시죠! 이름이 뭐죠? 장현종입니다. 장현종 이병 사랑한다고 가능하시겠습니까? 현종아 사랑해. 어우 로맨스가 흘러요! 어우 장현종이죠? 그런데? 예. 장현종 씨 뭐라고요? 아 여자친구 있습니까? 여자친구! 모르겠습니다! 진실은 뭡니까? 아 유재석 씨! 유재석 씨! 알겠습니다. 오자 토크 한번 해볼게요. 오자 토크 다섯 글자로 질문해 볼게요. 결혼해 줄래? 오 마이 갓! 훅 들어옵니다. 다섯 글자로 대답해 주세요. 하는 거 봐서. 하는 이게 뭐라고 봐요. 이렇게 기분 좋아하는 맛있게 건가요? 한번 누나 앞에서 맛있게 한번 먹어볼게요. 어떤 맛인지. CF. 우와! 사랑해요! 대원들의 애정 표현에 홍진영 씨 배터리 올라갑니다. 핫팩을 들고 있습니다. 예. 이 핫팩을 왜 들고 있는 겁니까? 홍성과 죽임을 위해서입니다. 들이세요. 열정이 넘칩니다. 아, 가고 싶다. 아, 좋습니다. 따뜻하다. 예예. 예. 개인기 있습니다. 아, 개인기. 아, 뭡니까? 암살의 이정재 성대모사 가능합니다. 영화 암살의 이정재 성대모사. 많은 분들이 도전하는 이정재 씨 성대모사. 총알이 6개나 박혀 있습니다. 경성에서 테라우치 총독 암살 때 총맞은 자리입니다. 이 명대사를 과연? 자, 스탠바이 하이 큐! 제 몸에 지금 총알이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여기 한 발! 여기 한 발! 총알이 총 두 개지요! 근데요? 사랑이도 그냥 대발이 할 거 아니에요? 이정재 씨 목소리로 닭강정 좀 더 달라고 얘기해 보세요. 시작! 방금 제가 어떤 심정이었는지 아십니까, 누나? 죄송한데 누군지 모르겠어요. 안 똑같은데 웃겨요. 아,
마지막으로 내가 꼭 닭강정을 먹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아, 저는 멈출 수가 없어서 나왔습니다 일단. 아 이건 네? 누구 성대모사예요? 근데 이 작전을 웬만한 건가요? 여러분들의 생뚱맞은 개인기에 홍진영 씨 정말 빵 터졌습니다. 누나한테 소원 하나 비세요. 뭐 원하는 게 뭐예요? 누나! 닭강정 한 입만 먹어주세요. 닭강정 먹여주는 건 악수하는 거랑 두 가지 있습니다. 뭐 할래요? 그럼 악수입니다. 악수 알겠습니다. 우리 장군들 정말 진짜 간절해요. 진짜 재밌다. 홍진영 씨 악수. 오고가는 닭강정 속에 넘치는 사랑. 홍진영 씨도 필수 무대원들도 사랑의 배터리가 급속 충전되고 있는 가운데 본격적으로 더 많은 장병들과 만나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필수 무대를 차지한 대한민국 트로트의 여왕 아름다운 그녀 홍진영 씨입니다. 음악 주세요. 무대 만나봐야죠. 사랑의 배터리 박수 한번 주세요. 나를 사랑으로 채워줘요. 얼마나 좋을까요? 홍진영! 홍진영!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이 함성 우정의 무대예요. 오늘 그나저나 홍진영 씨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특별한 선물을 준비해 주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선물이죠? 깜짝 놀라지 마세요. 뭐죠? 2박 3일? 이야, 이거 진짜 부대원들 얼마나 이게 탐나는 건데요. OX 퀴즈를 통해서 좀 한번 추려보세요. 이 많은 장병들 중에서 단 한 분만이 휴가를 가실 수 있습니다. 이쪽이고요. 틀리신 분들은 뒤쪽으로 이동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경쟁이 정말 치열합니다. 첫 번째 문제 갑니다. 신곡의 제목은 잘 자라다. 맞으면 O, 틀리면 X. 신곡 제목, 신곡 제목 보상 휴가를 잡기 위해 우리 부대원들 두뇌 불가동 들어갑니다. 헷갈려요, 헷갈려요. 1, 마감. 정답은요? 신곡 제목은 잘 가라. 잘 가라군요. 홍진영 씨 신곡 제목 잘 가랍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세요. 홍진영은 윙크할 때 왼쪽 눈을 감는다. 오 오른쪽 눈이라고 생각하면 X. 아 사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이걸 어떻게 알아요? 진짜. 어떻게 알아? 아 부대원들 헷갈리기 시작해요. 하나 둘 셋. 아 오른쪽으로 하는군요. 왼쪽 눈 달라. 맞추신 분들 중에 한 분에게 윙크를 개인적으로 해드릴게요. 우리 안경 끼신 분 이름이 뭡니까? 김연 외자입니까? 김연상병 하면서 윙크 갈까요? 김연상병 나? 김연상병 나? 사랑의 윙크로 대원들의 심장을 노리는 저격수 홍진영 씨입니다. 홍진영의 특기는 경운기 춤이다. 경운기 춤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경운기 춤? 우리 대원들의 운명을 건 퀴즈입니다. 과연 정답은? 홍진영 씨의 특기는 경운기 춤이 맞습니까? 맞습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맞네요. 경운기 춤이 근데 뭐죠? 탈락! 경운기 춤 보여주세요. 봐야죠, 봐야죠. 아, 갑니다. 박수! 굉장히 부끄럽지만 10년만 기다려. 이게 바로 경운기 춤이에요. 홍진영 씨의 특기예요. 애교 넘치죠? 우정의 무대 점점점 열기가 터해지고 있습니다. 과연 포상휴가권의 주인공은? 아 2박 3일 포상휴가권의 주인공은 과연 누가 될 것인가?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결승전입니다. 8명 결승전 휴가권을 쟁취하기 위한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지금부터 8분 중에 닭싸움으로 최종 우승자에게 닭싸움이에요. 결승전 닭싸움 권을 드립니다. 군인들의 용맹과 패기를 보여주세요. 대원들은 8명 포상휴가권은 단 한 장. 과연 주인공은? 오늘 열어준 게 아니야. 아, 힘이 빠졌어요 지금 둘 다. 아! 임종찬 병장 포상휴가 성공자. 이분이 행운의 주인공입니다. 홍진영 씨 안아주세요. 홍진영 씨와 허그도 하고 포상휴가도 하고. 아 개판네요. 포상휴가를 직접. 아 네. 축하드려요. 아 축하합니다. 얼마나 기분 좋을까요? 축하합니다. 함께한 오늘 하루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저도 좋은 추억이 된 것 같아서 네. 기분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도 즐거우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다행입니다. 홍진영 씨 신곡을 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와. 고맙습니다. 돌아온 트로트의 여왕 홍진영 씨와 함께했던 특별한 만남. 바쁜 스케줄로 쉴 틈 없는 홍진영 씨 그리고 또 일상에 지쳐있는 장병들 모두에게 잊지 못할 큰 추억이 됐는데요. 앞으로 모두에게 기분 좋은 일들만 가득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이번 신곡 잘 가라 대박났어요.